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되는 스토킹 처벌법이 3월에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상황. 소연 씨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남자친구는 소연 씨 가족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냈고 병실로 올라오겠다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소연 씨를 들쳐매고 자신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저를 이렇게 들쳐매고 자기 집 현관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도망치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는데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신발장 있는 데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소연 씨는 3주 뒤 진주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CCTV를 늦게나마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중순이고 한순간 돼가는데 이제 한 달 돼가고 이제 그 들추내면 우리는 우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 만나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근데 만나갖고 일생해갖고 우리 우짜란 말이에요. 뭐 지금 오빠 지가 생각해봐.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아 그래. 본인이 왜 따라가? 그게 왜 따라가고 왜 따라가냐고. 만나면 안 만났어야지. 아, 저를 들쳐매고 갔어요. 들쳐매고 집에 갔다 그러면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 네. 그럼 바로 그러면 그것을 바로 110을 바로 해야지 그러면. 어? 아 잠깐만. 걔는 제가 진주만 오면은 걔가 어디에 있고 누굴 만났고 어디에 갔고 그걸 다 알아요. 그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오늘 여기 얘 오늘 밥 경찰서 가서 고소받고 나왔잖아. 말도 안 했는데 얘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 얘 누구누구랑 있었잖아. 얘 누구 집에 있었잖아.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 도주했던 남자친구는 두 달 뒤 다른 지역에서 검거됐고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강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다닌 걸로 나오죠. 어머님이 아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예. 아니 아파트 안에서 그 11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가 키도 이만 해요. 지가 벗어나려고 얼마든지 벗어나요. 걔는 수영도 했고 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얘한테 뭐 아파트에서 끌려 들어갔다 지가 겁이나 뭐 아예 병원에서 안 나와야죠. 지가 싫으면 완전히 끊어내야지. 이것다고 저것다고 일부단하게 좋게 풀렸으면은 사랑 싸움이었고 안 좋게 풀렸으면은 이게 지금 아니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긴데 요즘 방송거리 없어요. 어머님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요 나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때린 건 빼곤 잘못했죠. 대체인지 간에 무슨 이유로 싸웠던지 간에 어? 요즘 세상에 맞고 있는 애가 어디냐고. 왜 그러면은 그냥 뻗들려야지 왜 같이 사냐고. 맞고도 또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결국은 일이 이 지경까지 끌고 오잖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당해서 내가 심각한 건데 무조건 나보고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만나줬기 때문에 연락을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누가 보면 제가 가해자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가해자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내가 잘못했다니까.